Times. 네, 이번엔 로즈우드가 장착돼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88.33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가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 은총 씨가 그 캐리를 한 거라고 하지만 뭐 하드 캐리긴 하지만 우리도 정말 높게 점수가 많이 높았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최초예요. 은총 씨가 그 단일 기타로서 개인 총점이 90점이 넘는 기타는 최초의 기타였다. 그죠? 저도 그렇게까지 이제 와 이런 해가지고 그러니까. 준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막 점수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90점을 넘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처음 계산 나왔을 때 계산이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네, 네. 하여튼 88. 건우가 씩 웃더라고요. 네. 88.33으로 스쿼드 1위를 아주 화끈하게 탈환을 했어요. 80 그 전까지 1위가 라리 바실리오 모델 87.67이었으니까 사실 88.0만 돼도 탈환하는 건데 네. 저기서 하나 더 나갔죠. 네. 88점. 33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S63, S63 험싱싱 헤비에이지드 소닉 블루를 할 건데요. 요건 이제 헤비에이지드니까 뭐 팬더는 아니지만 선생님 오늘도 이제 이 기타를 과연 누가 쓴 것이었는지에 대한 프로파일링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는 프로파일링 처음 구경하실 텐데 네. 재밌습니다. 선생님의 말도 안 되는 추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이거 누가 쓰던 건가요? 아, 이거 누가 쓰던 건 아니고요. 쓰던 게 아니에요? 예. 이거 내쉬가 만든 거 맞습니다. 내쉬 기타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헤비에이지드인데 네. 그 미드에이지랑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헤비에이지드 하면 좀 로리 갤러거급으로 까져야 좀 그렇죠. 헤비한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헤비하진 않아요. 얌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미드에이지를 했다가 덧갔어. 덧갔다고? 네, 네, 네. 아. 덧갔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만들어가지고 미드에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냈뒀는데 거기 그 공방이 뭐가 잘못돼갖고 물이 샌 거야. 천장에서. 아 물이 샌 거야. 여기서부터 녹슬었잖아요. 그래서 저 야, 위쪽이 그, 많이 녹이 쓰는 네, 거군요. 이게 그리고 녹았어. 낙하가 녹았어. 약간 여기 낙하 남아있잖아요. 그러네요. 물이 그래갖고, 흐른 자국이구나.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팔려니까 좀 덧까 덧까갖고 여기서 급히 까다가 이것도 잘못 뽑았다가 푹 갔는데 이거 봐요. 어떡하죠? 급하게 덧간 덧간.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자세히 보면 뭐 담배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물자국이네. 물에 녹은 거예요. 물자국이야. 물에 사갔구나. 야 미디엄 에이지드로 만들었는데 네. 작업실 공방에 비가 새가지고 네. 요 위에서 물이 조금 흘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야 헤비 에이지드인 척하고 덧까 이렇게 된 거죠. 기가 막히네요 진짜. 어떻게 이 기타의 외관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여기만 녹이 더 슬었어. 와 이런 디테일까지 이런 4D 랠릭을 했네. 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랠릭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야 이거 뭐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최초의 워터 랠릭. 예 워터 랠릭. 네, 좋습니다. 워레. 여러분 이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늘 재미삼아 하는 네. 네. 프로파일링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은 누가 기타 물에다 담궜다 팔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안 되지. 그러겐 나무가 너무 잘 익었어요. 그렇죠. 최초로 워터랠릭을 네. 오늘 네. 또 이 프로파일링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기존의 X63들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세대가 있었는데요. 2020년 10월에 S63 헤비에이지드 367만원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했죠. 선생님은 올해 마지막 태풍 내쉬 저는 귀티나는 빈티지 귀빈 해서 19.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월에 올해 1월이네요 S63 헤비에이지드 모델 했을 때 84점 나왔습니다. 아유 엄청나네요. 엄청 네. 선생님 85 제가 83 생김새보다 사운드가 좋습니다. 저는 로망 있는 빈티지 로빈. 그 다음에 올해 또 1월 26일 날 S63 라이트 에이지 되는데 373만원이었고요. 이때는 84점 나왔습니다. 똑같이. 근데 그 전에는 858384 나왔잖아요. 네. 이번엔 868284 나왔어요. 좀 의견이 좀 갈렸죠. 선생님이 86 제가 82. 선생님은 내쉬 마스터 이렇게 해주셨고 저는 소유하고 싶은 빈티지 소빈 이렇게 드렸습니다. 소빈. 자 극빈, 과연 오늘은 극빈 소빈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귀빈 뭐, 뭐 로빈 소빈 뭐 이렇게 갔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순살 빈티지 순빈까지 나왔겠죠. 네. 오늘은 어떤 빈티지가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X63 험싱싱 헤비에이지드 소닉 블루 모델이고요. 406만원입니다 가격 약간 네, 미세하게 뭐 올랐으나 어쨌든 이거는 험싱싱이니까 예. 네, 그 부분에서 또 범용성이 많이 제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4+1mm 12프렛 디툴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엘더, 넥은 메이플 C쉐입, 헤드머신은 클러슨 타입, 터스크 너트에 41.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슬라브 형태로 네. 들어가 있어요. 캡이 아니고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아니고 플랜 라미네이티드라 로즈우드가 네. 낭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은 254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6105 프렛입니다. 롤라 SSH 픽업 세트 가지고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덤프고요. 네. 미드가 좀 많네요. 미드가 좀. 이게 소리 참 좋은데 좋아요. 앞에 게 너무 좋았네요. 그건 있어요 네. 확실히. 네. 쇳소리도 좀 있고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쇳소리가 이제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다 튀어나오네 진짜. 네 그죠. 맞아요. 올라오죠. 하이가 올라오네요. 네. 아,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 밸런스예요. 기타 좋은데 줄을 잘못 썼어. 아우, 조금 맵긴 매워요. 오우. 얘는 초고역대에서 꼭꼭 찌르는 게 좀 있긴 있어요. 네, 네. 확실히 제가 이제 전 시간에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했었는데 네. 여기에서도 그 탁탁 찌르는 게 얘는 좀 확실히 좀 확 올라오네요. 얘는 확실히 그 까실까실한 맛이 하나 겹이 좀 더 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저번 기타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진짜 많이 다릅니다. 까실까실. 네. 그 이펙트 빨은 좋은데 톤이 너무 날카롭죠. 네.
어쩌면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지금 방금 들었던 이런 톤들도 또 강점이 또 되는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로즈우드의 그 억셈이 그 브릿지 험버커의 개인 톤과 만났을 때는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멋있어요. 소리가. 네네네. 강점입니다. 분명히. 네. 강점. 야 이게 마샬 개인인데.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나죠. 이거는 좋아요. 네. 되게 매력적인데 싱글 게인도 너무 괜찮고요.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브릿지 험버커 쪽이 확실히 뭐랄까 영양가가 엄청 많은 느낌이에요. 그 우리 그냥 기본적인 싱글에서 이제 그 요 마샬 게인 하면은 약간 청량한 느낌이니까 예. 동치미 육수. 예. 그게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이플에서 요쪽으로 보내면 고기 육수. 고기 육수. 얘는 거기 한약재 넣고 같이 끓인 육수. 영양가가 점점 많아지는 느낌. 들깨 냄새도 좀 나요. 네. 그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한 줄평으로 벌써 생각을 한 건데 네. 잘 말린. 네. 고춧가루 한 큰술 정도 넣은 느낌. 아, 그렇죠. 네, 좀 더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꼭꼭 찌르는 네, 느낌 네, 그런 네. 것들. 네. 킥이 좀 있어요, 그런. 맞아요. 네. 그 찌르는 게 없는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네. 맞아요. 찌르는 게 약간 있어. 또 이게 있으니까 또 맛이 있죠. 네. 있으니까 좋네. 네. 네. 어떻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좋습니다. 자, 은총 씨 시연 듣고 들어와서 고민 마저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뿅. 좋아요. 개인에서의 진짜 발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로즈우드 쪽이 좀 더 강렬하다는 느낌 드네요. 좋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그 팬더 기타는 이렇게 장명을 잘 못해갖고 욕먹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재즈 마스터인데 네. 아무도 그 기타로 재즈 안 하고. 그쵸. 이것도 이제 내쉬도 이 기타의 이제 시리즈 이름을 만들 때가 될 것 같아요. 난 이거 이 기타 이름 쳐드릴게요. 내쉬 블루스 마스터. 오. 네.
블루스 마스터. 가능 가능 가능. 아. 네. 블루스 마스터 좋네요. 블루스 기타는 이렇게 좀 찢어져야 돼. 약간 톡 쏴야지. 네. 이렇게 그 솔로의 그쵸, 영양가가 있어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네. 그죠. 고춧가루 한 스푼이 있어야 돼요. 좋아요. 저도 이 기타의 이름을 지어야 된다면 내시 짝대기 레드 칠리 페퍼 파우더 스트라토 캐스터. 좋네요. 길다. 좋아요. 레드 칠리 페퍼스에 이제 그거 고춧가루를 이제 한 거죠. 레드 칠리 페퍼 파우더. 네, 좋습니다. 근데 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너무 그 정갈하게 잡힌 그 느낌이 잔가시까지 다 발라낸 느낌인데 얘는 또 기분 좋게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썰어낸 새꽃이 빈티지. 이렇게 아, 새꽃이. 세빈. 예. 세빈입니다. 네. 이게 있어. 아, 순빈에서 예. 세빈. 예. 짐이 있어. 억시진 않아요. 예. 정말 예. 제철에 전어 잘 썰어낸 느낌 나는 곳이야. 야, 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씨.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5, 은총씨 사운드 36, 가성비 18, 디자인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90. 또 둘 다 90이 넘었네요.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 평균 점수는 85.67. 은총 씨랑 총점에서 8점이나 차이 나는 것도 최초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은총 씨가 하드 캐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랑 은총 씨가 6점 차이였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8점 차이로 상당히 많이 좀 의견 차이가 어쨌든 있긴 있었으나 85.67이라는 점수는 이제 지난 시간에 1위가 탈환됐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게 공동 4위 아이바네즈 아재 2402의 85.67과 동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자, 지금 보면은 1-4위야 그럴까? 1-4위에 지금 현재 공동 9위까지 공동 9위니까 이제 10위인 84.33짜리 애들은 다 없어졌고 예. 마지막 또 내쉬예요. 베이스. 아 네. 맞다. JB JB 63 미디엄 에이지드가 84.5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베이스까지 포함해서 10위 안에 내쉬가 아 지금 2위도 내쉬였어. 어 그래요? 2위가 뭐... 87점짜리가 있는 JB 5 헤비 에이지드. 아 내쉬가 약간 베이스. 스쿼드에서 깡패네. 아 완전 깡패네 이게. 저 어쿠스틱 쪽에선 깡패인 브랜드가 그 후루크가 좀 깡패거든요. 네. 근데 여기선 내쉬가 깡패인 게 네 개나 있어. 자 지금 1위가 지난 시간에 57. S57이 지금 88.33으로 1위고 2위가 라리바실리오 LB1이 87.67로 2위. 그 다음에 3위가 내쉬의 JB5 헤비에이지드 87점. 공동 4위가 아이바네즈 아재 240이랑 오늘 한 S63. 이제 공동 이게 4위니까 6위가 콜트베이스 GB 모던 4. 그 다음에 이게 6위니까 공동 7위가 되겠군요. 공동 7위가 뮤직맨의 마제스티 6랑 아이바네즈 RG 8570이 되겠고 이게 공동 7위니까 789. 공동 9위가 뮤직맨의 JP16이랑 내쉬의 JB63. 이렇게 해서 와, 이제 내쉬가 진짜 많네. 내쉬가 완전 깡패네. 기타 둘에 베이스 둘. 이건 뭐 진짜 깡패네. 네. 지금 기타 베이스 이렇게 포진돼 있는 거예요. 오. 야 이거는 제가 사실 오늘 이 내쉬 이거 두 번째 앞전 시간에 했지만 그 친구가 1위를 탈환했지만 얘를 아까 치면서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걸 들으면서 난 이게 훨씬 좋은데 왜 얘가 점수가 더 깔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은 직접 이 공간에서 앰프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 기타가 아주 훨씬 더 밸런스가 좋게 들렸었던 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얘도 순번이 좀 잘못됐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걔가 워낙 밸런스가 좋으니까 얘도 밸런스가 좋은 기타인데 거기에 비해 떨어지는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이게 매력이면 충분한 매력인데 얘도 약간 손해를 보는 좀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 달쯤 있다가 이거 했으면 얘가 1등 했을 텐데 그럴 거예요. 네. 지금 탑10은 내쉬가 4개고요 아이바네즈가 3개 뭐 뮤직맨이 3개 뭐 콜트 하나 뭐 이런 식이네요. 네. 지금 팬더 깁슨은 없어 아예 10위 안에. 그게 있겠어요? 가성비에서 이렇게 몇 살이 났기 가성비에서 안 돼. 10점 뭐 이렇게 봤던데 왜냐면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 가성비 13 주는데 많이 준다고 막 이랬잖아. 네, 맞아요. 와, 지금, 아, 이 정도면 13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지금 뭐 대충 뭐 10, 11 막 이렇게 나오니까 9 받은 애도 있어요 9. 근데 얘 막 17, 18 이렇게 받으니 이게 상대가 안 되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지금 내쉬가 그 원래 갖고 있었던 가격 메리트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생겨서 좀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쉬의 저력은 스쿼드에서 지금 정말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헤비이지드 S 63까지 같이 보셨고요.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스쿼드에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오늘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 이러다가 내쉬 또 품절되는 거 아니야 다? 내쉬가 근데 원래 지금 잘 되고 있기는 잘 되고 했어요. 네. 그 펜더가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내쉬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는 브랜드인 거죠. 아까 스튜디오 오면서 이렇게 출입구로 들어오는데 손님이 사갖고 나가시던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내쉬가 짐이 그렇구나. 그렇죠. 지금 뭐 어부지리를 톡톡히 지금 네.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쉬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재미있는 악기들 또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스쿼드 1위는 정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점수가 네. 점수. 엄청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은총 씨 연주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